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필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찾게 되는 새로운 의미들과 가치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표현하는 사진작가입니다. 저의 암소들은 앤디 워홀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앤디 워홀은 카우즈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들을 화려한 색감과 대비로 강렬한 대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받고 싶다는 생각에 앤디 워홀에 대한 오마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징크스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작업을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더 잘 만들려고 하면 더 막막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뭔가를 더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다른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생각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작품 중에서 태양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 세상과 미술을 사진이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정의하는 작품입니다. 사진 작가로서, 전공자로서 저로서는 이 세상을 사진으로 정의한 건 많은 의미가 있고 뜻깊은 작품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들이 생기고 자유롭지 못하게 그냥 혼자 있거나 제 작업실에만 주로 있는데요. 특별한 쉬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많은 영상들을 보고 정보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해 되게 답답하고 제한적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우행전시는 소외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가가 모여서 각자의 개념과 표현으로 다양한 작품을 내게 됐는데요. 이번 작품들의 그 다양성에서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아틀리에에서 저 정지필과 함께하는 우행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행 화이팅!